0075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영신금속입니다. 영신금속, 은,는 동사는 국내외 자동차, 친환경, 전자기기, 건축물 등에 소요되는 파스너, 패스너, 제품과 관련된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단일 사업을 영위한 파스너, 패스너, 제품은 국내 완성차,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를 비롯한 글로벌 1차/2차 모듈 전문사의 국내 및 해외 생산 공장의 판매 기존 고객사와의 공급 관계를 강화하고, 마그나, 매그너 등 글로벌 모듈 전문사에 대한 수주 확대에 집중.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71년 12월 설립된 냉간단조 제품 생산업체로 경기도 평택시 포승공단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주력 품목은 볼트, 스크류 등으로 주요 수요처는 한국GM,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의 국내 완성차 업체 및 관련 부품 회사임 대시 태국 소재의 해외 현지법인인 영신메델, 타일랜드, CO, LTD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주력 자동차 부품 볼트 및 스크류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전자부품 및 건축 내장 부품 스크류 수요 역시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운반비, 지급 수수료 감소 등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 그러나 외화 관련 수지 저하되며 순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 대시 전방 자동차 및 기계 산업의 생산 증가와 국내 건설 투자 회복세 등으로 대부분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3월 14일 기준 장마감 영신금속의 시가총액은 65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영신금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115위입니다. 영신금속의 상장 주식수는 1917만 4,400신두 주입니다. 영신금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영신금속의 퍼은 20.8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7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07.6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06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5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6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49배, 227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4번지억 원, 15억 원, 1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8번지억 원, 마이너스 21억 원, 6억 원입니다. 영신금속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52번지 41%이고 유보율은 330.76%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48.97이며 전일 대비해서 61.63-2.5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58.05이며 전일 대비해서 30.84-3.9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신금속의 2023년 3월 14일 기준